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논문에 관련된 간단한 또 썰을 풀겠습니다.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 그리고 아니면은 대학원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가 왜이 대학원을 가서 무언가의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학위증이면 된다. 또는 나는 그냥 내가 부족한 이론 공부면 된다. 또는 난 그냥 수료증이면 된다. 또는 난 여길 통해서 인맥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뭐 등등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왜? 그런 거 없으면은 뭔가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휴학도 아닌 좀 장기간 휴학이 될것 같아요. 명확하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답니다. 저는 목적이 수료 딱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운이 좋게, 종합시험 통과하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더 있잖아요. 영어 독해를 한번 지원했는데, 또 합격이 되고, 그리고 이 조건이 두 개가 되니까, 내가 논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해서, 논문도 열심히 인용을 하고, 많이 보고, 엄청 찾았죠. 그리고 열심히 썼죠. 근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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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논문 쓰는 것 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엄청 마음고생 심할 겁니다. 인격 모독이라든지, 무시라든지, 심한 욕을 들었을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욕을 안 하지만, 뭔가,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대학원을 다니신 분들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그냥 존버.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존버입니다. 저는 다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잘 버텼습니다. 여러분들도 버티시면은 학위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좀만 더 버티십시오. 진심으로 우러나서 말하는 겁니다. 파이팅! 이 말밖에 할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서 많이 포기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잘 버티세요. 오케이? 연기에 관련된 대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원생들이 힘들 겁니다. 모든 대학원생들은 파이팅 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아자 아자 아자.